괜찮네요. 그렇게 이상한 건 않습니다. 일부러 좀, 예, 지금 임산부? 산모? 산모? 네. 네, 산모라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얼굴이 자꾸 커졌다고 그래서 영상을 안 찍는다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원래 얼굴이 크다. 너 도라이 정신병자. 이번에 오픈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일주일 차. 네. 네. 이제 직원들한테 욕 좀 얻어먹어 봐야. 이 뭔 개소리야! 아, 내가 진정한 미용사가 됐구나. 느끼실 것 같습니다. 머리는 어때요, 지금? 머리 이제 좀 무거워서 좀 자르고 싶긴 한데. 네. 그래도 예전에 보다는 네. 머리가 되게 영해지셨어요. 아, 예전보다는. 이 친구 사진 있거든요, 저한테. 찍은 거? 그거 제가 좀 이따 올려드릴게요. 이 친구가 머리를 여기를 이렇게 살려놨거든요, 항상. 그래서 되게 올드했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볼륨도 많이 없어지시고 네, 볼륨이 거의 없습니다. 네, 자존심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정리 정도 하고 네. 생을 조금 예쁘게 내볼까요? 앞머리 네, 그리고 좀 수술 좀 치고 네. 길이는? 길이도 좀 잘랐어요. 근데 이제 얘 나면 좀 많이 빠지실 텐데 어느 정도까지?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좀 가벼운 게 좋을 텐데 얼굴은 최대한 네. 작아 볼 수 있게 손을 아, 네. 제발 요즘에 아, 머리를 안 감으셨나 봐요. 네, 머리 안 감았다고 지금 약간 얘기했는데 네, 이렇게 떡들 줄 몰랐네. 원래 같은 진정이 안 된다. 지금 진정이. 컵탈 되게 안 아니에요, 저는. 왜? 네.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안 까먹는데 괜찮아요? 어, 이거 하고 네. 커트, 베이스 커트만 하고 네. 말린 다음에 샴푸 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 오픈하는데 네. 뭐 필요한 거 이거 없으십니까? 필요한 거 없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또 말할까 봐 또 말하실까 봐 또 이 친구는 박승철 때부터 저를 알고 있던 그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오래됐죠, 저랑? 그래서? 네, 엄청 오래됐죠. 네. 저 성격 안 좋을 때부터 알았잖아요. 네. 미용실 홍보 한번 하시죠. 아, 미용실 홍보요? 네. 미용실 홍보? 미용실이 삼성동이라던데? 네. 강남구청 바로 뒤에 있습니다. 강남구청 바로 뒤에 있습니다. 네. 샵 너무 이뻐요. 아, 저희 샵이요? 네. 저는 뭐 워낙 작으니까 지금 샵이. 저는 이제 줄이는 단계라 줄여서 네. 줄이고 있어서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디자이너 지금 총 저까지 3명 있어요. 3분? 네. 딱 그 사이 저도 제일 처음에 오픈했을 때 한 몇 년 전이야? 지금 벌써 10년 전에 오픈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수정이까지 해서 딱 저도 3분. 저 포함해서. 근데 디자이너 3명이서 저는 1억을 찍었다는 사실. 저는 뭐 허세를 부린 남자예요. 아, 허세. 진짜요? 저는 그랬습니다. 아, 그때는 경기가 좋았잖아요. 거의 그때 처음 오픈했을 때 2층. 네, 2층에서 했을 때 그때 진짜 잘 됐어요. 처음 때.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안 되네. 그랬지. 그때 아주 좋았었는데 이게 운이 있나봐. 미용실 하다 보면 노력하다 보면 잘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겠지. 잘 되겠지. 근데 임신하고 애나 이제 들어가잖아. 네. 믿을 사람 있어? 다 믿으면 신지도 좀 잘. 옛날에 그 직원으로 같이 일했었잖아요. 지금 같이 일했던 네. 분들. 근데 또 진짜 직원이 된 거잖아. 네. 그거하고 또 틀려요. 그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네, 네. 예전에 잘해줬다고 해서 계속 네. 잘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지금 선생님 손님들은 따라왔어? 다? 네, 다 따라왔어요. 다 엄청 축하해 주시죠. 네. 근데 여기도 신규가 많지 않더니 아무래도 1층이니까 네. 그래도 많을 때는 한 10명, 15명까지 있고 하루에요? 어, 오늘같이 없을 때는 오늘 신규 한 명도 없었죠? 아니, 아까 한 분 한 분 있었어? 한 분 유튜브 보고 있었어요? 아, 내 신규 말고 다 계신 거 저는 이제 뭐 유튜브 보고 오기도 하고 소개, 그건 소개했고 오는 사람은 샵 보고 오는 사람은 오늘 없었어요, 저도 여기 왠지 신규 많을 것 같은데 신규는 제일 처음에는 좀 하루에 첫 달에는 좀 많이 됐어요. 첫 달에는 하루에 10명 이상씩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1층하고 2층은 진짜 틀린 것 같아요. 저도 미용실 2층만 해봤었잖아요. 근데 1층은 여기 처음이잖아요. 1층이 확실히 괜찮죠? 네, 그냥 확실히 조금 비싸더라도 저는 이제 앞으로 1층만 할 것 같아요. 아, 그치. 네, 왜냐면 디자이너들 키우기가 왜냐면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홍보나 이런 게 예전에는 선택이었잖아요. 하든 말든 선생님들 그냥 먹으라 안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의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층에 있으면 그런 의무감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아, 확실히. 네, 그냥 근데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디자이너들이 되게 나태해져요.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친구가 들어오니까 아~ 제가 봤을 때는 노력했던 친구도 그렇게 노력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위험한데? 위험수인데? 뭐 다 그렇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위험수가 아니 여기 찾기도 쉽더라고요. 그랬어? 네 네이버 바로 쉽지도 않은데 엄청 금방 찾았어요. 샵 홍보 다시 한번 해주세요. 샵 샵 이름은 이제 비브 헤어라고. 비브? 네. 뭐, 뭘 비브? 아니, 비비는 게 아니고 비브. 비브? 네. 그 뜻이 뭐예요? 만세, 화목 이런 뜻이에요. 만세? 미용실 이름도 왜 만세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어. 이제 고객님들 왔을 때 저희가 반격 드린다 이런 뜻이죠. 어. 손님 오면 만세 이런 거. 그렇진 않고? 네, 그렇진 않고. 하여튼 만세예요입니다. 만세예요. 네. 삼성동 만세예요. 이름 다시 한 번만. 비브예요. 비브? 네. 어, 나한테 문자로 좀 네. 새거죠? 네. V-I-V-E 까먹어, 나이가 됩니다. 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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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썩고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나는 이렇게 속머리에서 이렇게 오면 좀 층이 더블 느낌으로 있는 게 좋죠. 그런 느낌이 좋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수제스는 머리 처음 잘라드리는 건가? 네. 잘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진짜 어렵네요. 유튜브로 하는 계기를 통해서 잘랐네요. 또 내가 자르면 실원장이 삐지니까 문장이니까 신경 써줘야죠. 근데 왜 너 삼성동에 오고 그랬냐? 삼성동 은근 힘들던데. 삼성동이요? 응.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오빠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진짜 이게 우연한 기회에 한 거여가지고 사실 막 오픈 준비를 했던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해야 자기. 아 그래요? 아, 이거 계획하고 하잖아. 네. 더 안 된다, 이상하게. 그냥. 진짜 이게. 그냥 바람 따라 흐르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달 사이에 다 결정된 일이어서 좀 이제. 이왕 오픈을 했으니까. 근데, 왜 낫고, 아이고, 왜는 누가 가져가? 그래야 돼, 이놈이. 이놈이. 마음이 펼치 않겠다. 네. 그래서, 샵, 바로. 1분 거리도 이상했어요. 아, 1분 거리도? 네. 손이 중화하고 바로 뛰어가시는. 중화 딱 해놓고, 네. 손이, 잠깐만 계세요? 하고 이렇게. 좋은 생각 같은데? 1분 거리로? 네. 진짜 가까운데.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또 도움을 받고. 필요한 거. 네. 긍정적으로 도와준단 말이야. 아, 네네. 근데 서로 그런 불편할 수 있어. 네. 참고해. 있어주세요 진짜. 그러니까 드라이를 네가 이상하게 하고 다녔어 진짜 보면 아이도 기억나. 하여튼 성장했구나. 보고 좋다야. 원래 성장을 해야 돼. 그래야 또 다름이 있어. 안 그러면 나중에 잘 못 봐. 서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오늘 느낌은 저는 속라인에서 레이어를 좀 많이 해서 얼굴선을 최대한 가릴 수 있는 커트를 했고요. 앞머리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레이어 연결했습니다. 질감 처리 조금 했고 라인은 살짝만 정리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너무 예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